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에도 이제 그 어떤 소규모 강의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만큼 올랐으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람 얘기는요, 그 전에 아파트 32평 3천만 원막 이렇게 할 때도, 아, 이제 올 만큼 올라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2평형, 뭐 서울에 뭐 이제 9억, 뭐 10억 이제 올 만큼 올랐잖아요. 아유, 그거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제는 또 떨어질밖에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더 치고 올라가요. 성장하죠.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이미 유엔에서 이제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항상 발전되고 국민소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 이상 됐죠, 아마? 경제 규모에 맞게, 경제 성장에 맞게 부동산도 오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 여태까지. 그쵸, 그쵸.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3천만 원갈때 이상 더 이상 안 올라가. 근데 맨날 그 하락론자야, 하락론자. 부동산도 못 사, 이게 또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다 못 사. 더 오르거든. 언제나 그랬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같이 따라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따라오르고 경제가 커지고 국가의 예산이 더 많이 네,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산이 많으면 유동성도 커지잖아요. 부동산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그, 뭐, 그, 부동산 비싼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천에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렇게 가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경제가. 대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가다가 일시적으로 하락도 하고,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저는 긍정론자예요, 그렇게. 아, 그 이제 뭐 요즘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신혼집 이런 거 마련할 때 절대로 전세 사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편이면 물론 자가를 사는 거지만 이제 전세를 사느니 월세를 사서 월세 살면서 그 목돈을 이제 뭐 갭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인 것이 낫다 이런 식의 메시지 많거든요. 그건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그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집 팔아서, 에이, 당분간 전세로 가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재산을 까먹는 행위예요. 이 보통 공장이라든지 이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토지의 어떤 기대 이익보다 눈앞에 제조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종업원들 돈 이제 봉급 주고 그런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땅값이 폭발로 올랐잖아요. 전장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걸 내가 야,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뭘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공장하는 사람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결국엔 다 부자 됐어요. 그렇게 내가 경매로 땅 사준, 그, 저 공장 사준, 그 이제 남해 있다가 경매로 와가지고 경매 사준 그, 저 고객들, 뭐, 고객도 있지만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가 물어본 거는 그야말로 정답이에요. 그건 어느 유튜브들이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세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는 아니고, 절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지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팔아서 어떤 그, 더 낮춰서 뭐, 전세로 간다든지 뭐, 물론 뭐, 뭐, 또 공장이나 제조업을 해서 더 크게 벌어서 더 공장, 저기 할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거는 역행하는 길이다. 재테크에 역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저같이 좀 이제 2030들은 이제 우리 세대들은 이제 집 사는 게 끝났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데 집살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집살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이죠. 집 경매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요즘 사실은 그 살짝 그 조금 경매 시장이 조금 화랑세에서 조금 아마 조금 조금 낮아졌어요. 요즘 주춤한 것 같아요. 주춤해요. 경락가도
경락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매각가, 네. 이제 경락, 낙찰, 매각 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제 그 매각가도 좀 이제 그 매각 가율이 네. 좀 낮아졌어요. 매각 가율이 낮아져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지금도 또 찬스예요. 항상 찬스는 있어요. 네, 네. 기회는 있어요. 지금 뭐 지금 부동산 살 때일까요? 아닐 때일까요? 네. 이거는 자기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단 비싸게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네. 비싸게 안 사면 되잖아. 비싸게 안 사면 경매에도 뭐 고가로 받는 사람들 물론 이제 고가로 받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도 안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저기서 사냐. 네. 일 실물로 사지. 예.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돈 아까운 줄 몰라요. 그 사람들 돈 아까운 줄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요. 그 사서 더 올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더 앞에 있다고 보면. 그럼요. 그걸 뭐 경매 딱 경매에서 낙찰가 비싸게 물론 기재를 잘못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그거 실세인 거는 말고 그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죠. 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 저 그냥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거기에 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경매 시장에 다 정상적이고 네.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시세 파악하고 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고가 납찰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듣고 아 이제 경매를 좀 시작해 봐야겠다. 경매를 내 집 마련 좀 해야겠다 했을 때 경매를 시작하기 전 좀 짚고 가야 될 거 뭐 있을까요? 경매를 내가 해서 그 아까 얘기했지 이제 종목 분류를 해서 뭐 네. 수익형이든 투자형이든 네. 실거주형이든 네.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근데 누울 자리 보고 뻗으랬다고 내가 돈도 없는데 네.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종잣돈이라는 네, 말을 써요. 종잣돈이라는 말을 싸지요. 그래서 네. 그 2019년도에 그 한국 KB 금융에서 그 부자가 되는 길인가 이런 그 책을 리포트인가를 낸 거 보니까 아, 네. 거기서 이제 종잣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저축 능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네. 그러는데. 이런 그 최소한도 종잣돈 정도는 네.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네. 그런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 대략 얼마나 모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종잣돈이라는 거는 네. 그 내가 어느 부동산 어떤 걸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네.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 투자형 부동산에다 좀 하고 싶다. 네. 실거주형 부동산에다 하고 싶다, 수익형에다 네. 하고 싶다면 거기에 따라서 종잣돈 저기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형에다 하고 싶다? 아, 투자형에다 하는 싶은데, 그, 투자형에서 할 수 있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네. 투자형으로 뭘 할까? 그래서 우리 김인성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인성 강사 왈. 네. 지분 투자를 해와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자, 지분 투자하면 네. 이제 목적이 정해졌잖아. 네, 근데 범위가 그쵸. 좁아졌어. 그렇죠. 나는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근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어. 네. 경매도 해보고 싶어. 네. 배우고 싶어. 네. 근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코에다 붙여.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네, 부동산에 붙자도 못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정도 단위거든. 네, 네. 그런데 지분 투자에는 의외로 또 그런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투자형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김인성 강사한테 김인성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요걸 해라 그런다. 네. 그럼 난 요거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거 이제 시작이야. 그게 목적이야. 네. 그럼 물건 찾는 거야 거기서. 지분 투자. 지분 투자에는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네.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다양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것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 분류가 뭐냐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이 달라진다. 네. 그래서 종잣돈이 얼마만큼 돈 얼마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정함이 없다. 얘기가 됐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매도. 그래서 그 돈에 따라서 네. 이제 맞춰 나가는 네. 돈에 따라서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할 때 네. 뭘 이제 준비하고 필요해야 되는 게 이제 대출 이제 한도를 생각해야 돼요. 대출 한도. 그 혹자들은 이제 뭐 대출을 이제 지독하게 실현하고 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에버리지 얘기만 나와도 뭐 네. 아, 에버리지 타령한다고 막 그러는데 네. 그건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진짜 투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높아지죠. 내 돈 투자를 생돈 투자해서 월세 수익 받는 거하고 내 돈 플러스 알파 그 융자 이렇게 해서 대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그렇죠. 계산법이 다 있지만 그건 뭐 얘기 하나마나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출 금리보다도 수익 금리가 더 많이 나오잖아. 네. 인대 수익이 그렇죠. 인대 수익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는 한 없죠. 번도 없어요. 네, 없죠. 그건 있을 수도 네,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많아지는데 대출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에버리지 타령하고 대출 타령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그건 투자의 기본을 모른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요즘은 대출이 철두철미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신용도에 그렇죠. 따라. 네.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대출 얼마나 와요? 이건 네. 의무냐. 그러면 너 신용도가 얼마냐? 이걸 네. 따져야 되거든. 아,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지금 뭐 DTI라든지 뭐 LTV, DTI, DSR 다 좋아. 그것도 신용도야, 그 네. 목적으로. 신용이 나쁘면 안 나와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라 해야 내 대출 한도, 내 신용이 어느 정도까지를 알고서. 네. 종자 따는 나는 요 정도 되는데 그럼 요 정도에 맞추는 내가 부동산은 할 수가 있겠구나. 한번 찾아보면 네. 두 번째는 내 대출 한도는 아, 요 정도 되겠구나. 네. 나 신용도가 어느 정도니까. 네. 그거 계산하고 하는 게 경매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대출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 작가님은 근데 대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대출을 두려워해서는 그 재테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이제 그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이거는 내가 말리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대출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부동산에서 재테크를 하는 관점에서 네. 대출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내 주장이에요. 왜? 수익성 분석이고 내가 돈이 모자랄 때 보충을 해서 그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금리는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훨씬 낮게 네.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대출을 일으켜라.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종잣돈 또 해가지고 똥똥한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내가 집을 11채다 뭐 하다 그런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 다 샀어요? 아니죠. 이거 나오는 거 갭 투자를 했든 그렇죠. 갭 투자 해가지고 만약에 뭐 똔또이면 뭐 돈 아픈 안 들어가고 네, 하는 네, 거고 그렇죠. 뭐 조금 더 보탠다 그러면 네. 종자 통과주면 좀 보태고 융자 빼가지고 또 다른 거 사고 네. 물론 뭐 그것도 잘 보고 사야 되겠지만 뭐 전에 뭐 20채 부자가 뭐 자살했다는 네.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릴 정도 네.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부동산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려면은 대출은 필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경매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만의 물건 어떤 물건 할까요? 그 기준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일단은 어떻게든 돈을 불려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면 좋을까요? 돈도 없는데 나는 불려보고 싶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려고 경매를 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거주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경매로 돈 번다니까 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뭐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자기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네. 네. 자기를 알아. 네. 뭐, 이제 무조건 내가 돈도 없는데 경매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어? 그렇죠. 단 이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당장 내가 경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매수 신청 보증금조차도 잘, 조달이 잘 안 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언제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지. 네. 왜냐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진짜 내 그쵸, 돈이거든. 그쵸. 언제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 언제 네. 들어올 게 믿지 못하는 게 또 돈이에요. 그쵸. 돈은 절대 못 믿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돈이 나올 때 있는데, 아, 지금 내가 보니까 경매를 하고 싶은데, 아, 누가 뭐 얘기하는 거 정말 좀 해보고 싶은, 요건 해도 될 것 같아. 네네. 권리도 깨끗하고 한번 해볼 것 같아. 네네. 근데 당장 내가 이 매수 신청 보증금조차도 없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다. 네네.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 대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종의 뭐 저기 개발 행위 하는 데서 이제 뿌리치 자금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달이 나서 잠깐 갖다 쓰고 네네. 나중에 원래의 저 PF라든지 아니면 그 자금이 나오면 네. 갖다가 이제 바깥 이제 저 갚아버리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근데 뭐 그런데 종잣돈도 없고 나는 대출 뭐 미국말로 서브프라임이다. 뭐 이 네. 나는 저 신용 불량자다. 네. 신용이 없다. 네. 뭐 그렇다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건 뭐라고 코멘트를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죠.